오늘도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다소 더웠는데요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. 내일 부산의 낮 기온은 27도, 밀양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더 덥겠습니다. 또 구름 사이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.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도 부산과 경남 모두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. 다만 경남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.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강원과 경북 일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.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. 낮 기온은 거창이 31도, 남해 28도, 합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창원의 한낮 기온 29도, 통영 27도, 밀양은 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. 한낮에 부산은 27도, 김해 28도, 양산은 3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만 약간 높게 일겠고요. 당분간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. 또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일요일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.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